절한길 강사의 본명은 전유관입니다. 예명을 한길로 지은 이유는 일간단길로 가겠다는 뜻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나이는 70년생, 53세이며 배우 이병헌이랑 동갑이라고 합니다. 절한길 강사는 이병헌도 나랑 동갑이다, 나쁜 놈, 다 꽃미남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별명으로 씨발 선생님, 한기리부이 등이 있습니다. 절한길 강사는 강의를 할 때 욕을 많이 하며 그의 욕에는 다 뜻이 있는데요. 새끼, 형, 새끼들, 형들, 씨발놈, 꽃미남, 씨발놈들, 꽃미남들, 대가리 빠가 새끼들, 뇌가 순수한 형들. 참고로 전한길 강사는 방송에서 나는 욕하더라도 그게 올바른 소리다 라는 명언도 남겼습니다. 전한길 강사는 흑화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지며 그 온도 차이는 극과 극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몇 가지만 보자면 자극을 주는 상황에서 악이 한 길, 죽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하다 보면 죽지 않고 기적은 일어나고 꿈은 이루어집니다. 흑화한 길,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해도 공무원 되기 힘든 새끼들, 직적인 수준 가진 새끼들도 많다. 니는 안 된다는 거다. 틀린 문제를 확인할 때 악이 한 길, 솔직히 쉽다고 말할 수 있다. 왜 말하냐면 한 분이 문제를 틀렸는데 제가 좀 아쉬워가지고요. 흑화한 길, 이거 틀린 새끼들은 다 때려치워야 한다. 이런 거 틀리면 빨리 집어치워라, 알겠어? 수업 연장할 때 악이 한 길, 강의를 5시간 정도 분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선생님이 2시간 정도 더 연장할까 싶은데요. 괜찮나요? 흑화한 길, 저랑 길의 강의는 너무 길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가리 빠가 새끼들, 못하면 못할수록 더 자세히 강의해주는 게 좋은 거잖아, 등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꽃보다 전한길 채널에 모음집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기한길 강사가 이야기할 때는 뒤에 하트가 붙습니다. 그리고 한 네티즌이 남긴 댓글을 보자면 초심 잃은 모습이 가장 좋은 강사 1위 라는 댓글이 있으며 좋아요 18,000개를 얻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애기한길과 흑화한길은 엄청난 온도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사실 전한길 강사는 지방에서 강의하던 시절만 보더라도 그의 말에는 뼈를 때리는 말만 있을 뿐 딱히 욕이 섞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노량진으로 옮긴 이후부터 빨리 때려치워라, 안돼 형들은 빨리 떠나라, 이거 못 외우면 빨리 때려치워라 라는 말과 함께 뼈 때리는 건 기본이고 말이 엄청 세지면서 흑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이 남긴 댓글을 보자면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노량진과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댓글을 남겼으며 애기한길, 흑화한길 모음 영상 제목 또한 노량진은 대체 어떤 곳일까 입니다. 2018년에 치러진 서울시 7급 시험에서 난이도가 극악이고 변별력이 없는 문제가 나오자 전한길 강사는 출제자분이 영상을 보실 일은 없겠지만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면 안 되죠, 이건 반성해야죠 라고 말하며 여태껏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해당 문제는 가르치는 강사나 대학 교수도 맞추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할 만큼 난이도가 극악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전한길 강사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잘하는 사람들을 올려야 되는 게 시험인데 이런 건 공부를 해도 맞출 수 없는 변별력이 꽝인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며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전한길 강사 덕분에 한국사 시험에서 이런 지엽적인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네티즌들은 혐명을 일으킨 전한길 강사를 따서 해당 사건을 전한길의 난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전한길 강사는 박카스 애호가입니다. 명절 특강 당시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수업을 했던 날 밥도 거의 먹지 않은 상태에서 박카스를 10병 정도 마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강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자주 마신다고 하며 10병 정도 먹었을 땐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잠에 들기 힘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카스를 좋아하지만 학생들한테 권유하지는 않으며 에너지를 미리 당겨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수험생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동아제약에서 박카스 무료 제공 제의가 왔었는데 전한길 강사는 그건 괜찮다, 나중에 더 유명해 지면 CF 모델로 써달라 라고 말했는데 동아제약에서는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한길 강사는 어렸을 때 100가구 정도가 있는 동네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동네 중 딱 두 곳이 초가집이었는데 그 중 한 곳이 전한길 강사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가족방문이 있는 날 같은 반 학생의 도움을 받아 같이 방문을 했는데 그 학생이 가난한 걸 소문을 내 어린 나이였지만 창피함을 세게 느껴 기가 죽었었다고 합니다. 이후 기가 죽어있는 전한길한테 담임선생님이 찾아와 나도 어렸을 때 가난했었다,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넌 성격이 밝아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셨다고 합니다. 이후 전한길 강사는 담임선생님의 말에 감동을 받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를 계기로 중학생 때는 반장까지 했다고 하죠. 대학 졸업 후 고등학생 때 다녔던 유신학원 강사로 취업해 사회탐구 영역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도 입담이 좋아 학생들 사이에서 실력있고 입담 좋은 강사로 유명세를 치렀다고 하죠. 이어 2001년에 강사일과 함께 에브라인 출판사를 설립하면서 교재도 출판하였고 2002년에는 JNJ 에듀에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인지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후 2004년 경북대 출신 최초로 EBS 강사가 되었으며 전체 강사 중 만족도 1위로 EBS 교육방송 최고인기 강사 1위에 올랐습니다. 전한길 강사는 첫 직장이었던 유신학원에 인수하여 이사장 자리에 올랐으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2009년 25억이라는 빚이 생겼다고 합니다. 전한길 강사는 당시 빚쟁이들이 찾아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가족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했다고 하며 울더라도 집 바깥에서 울고 가족들한테 비밀로 하는 등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1년 전한길 강사는 노량진으로 올라와 계약금 1억을 받았는데 빚 청산으로 인해 이틀 만에 1억이 증발해버렸다고 하죠. 전한길 강사는 2009년 수능 강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자원 강서로 길을 바꿨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인지도가 없었다고 하며 당시 사업 실패로 인해 많이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장에서 성공하겠다고 다짐한 전한길 강사는 본인의 수업을 듣고 합격한 제자의 필기노트를 2천만 원에 구매한 뒤 자신이 직접 강의한 내용을 보충하여 합격생 필기노트를 개발해 출판했는데요. 전한길 강사는 해당 책으로 엄청난 떡상을 맞이했으며 대한민국 한국사 1타 강사로 등극하였습니다. 참고로 12년, 13년, 14년부터 1타 강사가 되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며 소득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가 25억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50억을 벌었다고 하죠. 빚 청산 후 집도 사고 차량도 바꿨다고 합니다. 전한길 강사의 2021년 수입은 38억에서 39억이며 세금한 총 15억을 납부하여 모범 납세자 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한길 강사는 상장을 받아본 일이 별로 없는데 구세청에서 상을 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구세청이 발표한 직장인 평균 연봉은 3,744만원이었고 전한길 강사는 3,744만원의 40배를 세금으로 낸 것이죠. 참고로 3,744만원 직장인이 매년 내는 세금은 대략 450만원, 전한길 강사는 혼자서 대략 333명분의 세금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한길 강사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공무원이 내 길이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다른 길로 가라 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지만 공무원 또는 경찰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할 일이 많다고 하며 나는 이거 아니면 죽겠다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가면 충분히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조언하며 실제로 제자 중에 경찰이 된 사람이 있는데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이어 전한길 강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은 실제로 일해보면 다를 수 있다. 이 시험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 필요는 없다고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학생들이 가르치는 일로 수입을 버는 강사가 이런 조언을 해주는 거는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라고 할 수 있죠. 많이 알아도 모르는 듯이 많이 가져도 덜 가진 듯이 행동해라. 사람이라면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행복은 절대 없다. 최고가 된다는 건 그만큼 적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숨이 붙어 있는 이상 기회는 찾아온다. 나이 먹고 나도 목숨 걸고 피토하도록 강의하는데 젊은 수험생이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떨어지는 사람은 기르고 싶지 않다. 내 수업을 듣는 사람은 무조건 합격시키겠다는 진념이 워낙 강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보다 한국사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한다.